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아멘. 자,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지금 시간 몇 분? 몇 분?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예배 간사님이 나오기 전에 좀 앉아 있으면 안 될까? 괜찮지? 이 정도 부탁은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앉아 있어서 우리 오늘 말씀 뭐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가? 여기까지는 좀 어렵고, 우리 뭐 옆에 친구가 안 왔으면 연락도 해주고, 아, 또 내가 성경책 챙겼나? 한번 살펴도 보고, 아, 또 이렇게 한 주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나요, 제가? 아니죠?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또 지켜볼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오늘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배 시작 함께 하고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내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선 채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몸이 많이 무거워지고 지친 상태인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을 영원한
주의 지하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방패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희 다른 것을 사랑하는 저희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새롭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찾는 이번 한 주에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파라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브나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도전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건강,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는 마음과 신앙이 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